헬스장 등록은 했는데 이번에도 기부 천사? 이번엔 진짜 노! 헬스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운동하는 습관 만들기. 운동은 꾸준함이 정답. 오늘은 운동 습관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팁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걸로 운동이랑 담쌌던 저희 회원님들도 헬리니에서 탈출했으니까 인스타 여신 남신 몸매만 보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루틴 짜기. 헬스장 등록을 하긴 했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래서 런닝만 뛰다 집으로 돌아온 경험 있으시죠? 운동을 가기 전 혹은 헬스장에 등록하기 전 운동 영상을 통해 운동기구와 사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오늘은 어떤 운동을 몇 번 할지 모두 정하고 가보세요. 숙제처럼 말이에요. 목표 달성이 있어야 운동을 가야 하는 목적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휴대폰은 잠시 사물함에. 운동을 하면서 휴대폰만 만진다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려는 타인에게 민폐는 물론 운동에 집중될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앞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온전히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세 번째, 모르면 물어보세요.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분들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지 않은데 물어보기 어렵다고요? 치트키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PT를 받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기 죄송하지만 이 운동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에너지 음료를 건네며 혹시 제가 PT 회원은 아니지만 이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이 요청에 대응해주지 않는다면 그 헬스장 다니지 마세요. 일반 시설 이용 회원님들 또한 기본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헬스장 의무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번째, 운동 메이트를 만들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본인보다 운동에 습관이 있는 친구와 함께 헬스장을 다니면 운동을 가기 싫은 날에도 함께 가자는 친구로 인해 운동을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 됩니다. 혹은 운동 메이트가 운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단, 운동 초보자들끼리 운동 메이트를 만든다면 헬스장 출석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헬스장 기부천사 탈출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운동 습관을 만들었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피지컬 뷰티 하세요.